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메인 드러머 서담입니다. 오늘 할 거는요. 사면음을 한번 가지고 한번 피린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셔플 피린이라고 보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워밍업으로 연주를 해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드럼 피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패턴은 따따따 사면음 있잖아요. 따따따따따따 세 개씩 쪼개겠죠? 앞에 따따따 할때 하나, 둘, 셋할때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. 따가다따 따가다따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리듬 패턴입니다. 그럼 기본적인 패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일단 사면음 하나 둘셋둘둘셋 하나 둘셋둘둘셋 그러면 하나에 쪼개면 하나에 두 개씩 쪼개 두 개씩 치는 거예요. 따가다따 하나 둘셋 따다다따 알레랄레 따다다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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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거를 여기 탐탐 순서대로 치는 건데요. 가장 위에 탐부터 플로어 탐까지 순서대로 쳐줍니다. 저는 여기 탐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여러분 스네어에서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. 따가다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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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다. 네번 쳐줬죠? 그 다음에 사면음을 쳐주는데요. 하나 둘셋둘둘셋 하고 하나 둘셋둘둘킥 이게 한 묶음 패턴입니다. 그러면 이거를 무한대로 계속 워밍업으로 연주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따가다따따가다따따가다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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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
조금 한 빨리 해볼게요. 오늘은 손풀기도 좋고 셔플 필인으로도 어울릴 법한 바운스에도 당연히 어울리겠죠? 그리고 24비트 음악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법한 필인을 살펴보았습니다. 이걸로 한번 워밍업 한번 해보시고요. 또 필인으로도 한번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필인, 다른 컨텐츠, 다른 강의로 찾아뵐게요. 안녕!